강제로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만약에 지진이 나서 청사가 무너지고 있다, 끝까지 보내야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시청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에 근무하고 있는 강신욱 주무관입니다. 문자 송출이 필요한 부서에서 의뢰가 옵니다. 전화문자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면 저희 팀장님, 과장님, 국장님, 또 다른 직원들, 관계 있는 직원들을 같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요. 거기서 제가 보고를 하면 이제 다들 의견을 냅니다. 뭐 띄어쓰기라든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만듭니다. 계속 그러면서 이제 완성이 되고요. 그 주변에 있는 기지국으로 바로 그 송출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기지국에서 통신이 되고 있는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가 가는 시스템입니다. 예전에 사례를 보면은 오타나 잘못된 내용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그 후에 다시 정정해서 보내는 사례가 있었는데, 그런 사례가 나오지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담당자만 그냥 판단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팀장님, 과장님, 국장님까지 같이 내용을 검토를 한 후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전화문자 총 서울시에서 사용한 게 15건입니다. 근데 올해 1,552건이에요. 그중에 1,544건이 감염병, 또 코로나 관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라서 대부분의 기지국들이 이제 중복되게 설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. 중구에서 전화문자를 송출했는데 동대문에 있는 분이 전화문자를 받았다. 그러면 이제 중구하고 동대문 경계 부분에서 중복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. 그런 문의가 많이 오세요. 그 전화문자를 자꾸 보내는데 예산을 왜 헛된 데다 이제 엉뚱한 데 쓰냐, 낭비하냐, 전화문자가 한 통에 얼마냐. 근데 사실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. 왜 이렇게 반복해서 보내냐, 그다음에 안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요즘 전화문자가 많이 나가잖아요. 많이 나가다 보니까 피로감이 엄청 쌓이신 것 같아요. 직접 전화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좀 불편하신 면이 이해는 가죠. 저도 받고 있고 어떤 기분인지 이해를 가는데, 그 모두를 위해서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과 주민, 시민들의 그 감염병으로부터 예방을 위해서 보내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, 또 이제 수그러들면 전화문자가 또 그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기간만이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벌써 민원이 두 건 들어와 있어요. 전화문자 강제로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그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모두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, 안전 디딤돌이라는 어플이 있어요. 거기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만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. 소리, 진동 선택도 가능하고요. 그냥 무작정 끄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그냥 유지는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저는 이 업무 하기 전에는요, 육아휴직 그러다가 나왔어요. 최근에 이제 2.5단계 시행하면서 그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만 가능한 이런 문자가 나갔어요. 이제 나가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애들이랑 와이프가 아 이거 당신이 보낸 거지?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아 아빠가 이런 일 하는구나. 그럴 때 약간 좀 보람을 좀 예, 그때 조금 기분이 좋았던. 재난문자를 받으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. 아 나 여기 갔다 안 갔다 귀찮지만 보게 됩니다. 그러면 그게 벌써 나를, 내 가족을 보호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. 그런 면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자주 울리더라도 한 번씩 들여다보는 그냥 여유를 가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만약에 지진이 나서 청사가 무너지고 있다, 끝까지 보내야죠.